그 코로나19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7일부터 이번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개편 시행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7일부터 현행 3단계로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환자는 모두 3명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양성 판정을 받고 충청 중앙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분들입니다. 모두 일가족인데요. 80번, 81번, 82번 이 확진자들은 80번 환자가 서울 강남구의 부모님과 접촉한 후에 가족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서 접촉자 53명과 또 예방적 검사자 19명 등 72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역학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덕분에 추가 의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존 3단계 체제를 세분화하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단계별 조정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서 1단계는 생활 방역, 그리고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그리고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하고 권역별로 주간 평균 1일 확진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되 60대 환자 비율이라든지 집단 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서 단계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또 획일적인 조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을 기존의 3단계 분류에서 중점관리시설 9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 14개 업종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나 운영중단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23개 외에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공립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시설별로 인원제한, 운영중단 등의 운영기준을 적용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은 감염 확산 양상, 위험도, 방역관리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가라고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는 2.5단계까지 계속 운영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기존 고위험시설 12종에만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또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까지 확대하는 한편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의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야기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 그리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노력한 덕분에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경제
세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과 방역을 슬기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유지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의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서 지금 확진 환자 수가 매일 한 100명을 좀 상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어제는 충남 지역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인근에 있는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좀 긴장을 하고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하셔서 각별히 또 방역수칙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